정말 방역적인 차원에서 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정말 그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해도 이렇게 감염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폐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보다는 확실히 감염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환기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번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뭐 구호를 한다든지 할 때 나온 비말들이 바로 옆에 사람이 붙어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흡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집회 전후 과정도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가능성도 지금은 다 없애 나가야 되는 과정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그 전파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뿐이지 전파 위험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이제 뭐 특히나 증상자로서 뭐 이제 기침을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비말이 튈 거고요. 그럼 1~2m 안에 있는 분이 이제 그걸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감염이 되는 거고요. 확률이 떨어진다 뿐이지 당연히 감염 위험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회도 집회지만 집회 전후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3, 4, 5 모여서 오시고 끝나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니시고 이런 과정이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집회나 이런 모임 같은 건 자제하시는 게.